안녕하세요 친구들, 태민이, 태윤이 엄마 애니 한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색종이 4장을 가지고 우리 표창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색종이가 다 다른 색깔도 좋고, 이렇게 저처럼 두 개 이렇게 같은 색깔로 해도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표창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노란색 색종이를 해서 이 면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꼭지점에 잘 맞춰서 이렇게 삼각형을 쫙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펴준 다음에 이렇게 지금 여기 선이 생겼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한번 접어볼게요. 이렇게 꼭지점이랑 줄에 잘 맞춰서 이렇게 접고,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이 밑에 면도 역시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또 접는 거예요. 접어볼게요. 이 면도 이렇게 올려서 접습니다. 짠! 이렇게. 보이시죠? 짠! 이렇게 접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는 이쪽 면을 또 이렇게 올려서 접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또 선을 잘 맞춰서, 꼭지점이랑 잘 맞춰서 이렇게 접고, 이쪽도 이렇게 올려서 잘 맞춰서 접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반을 접어요. 반을 잘 접고, 그 다음에 또 반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창 하나 한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네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네 개를 접어주는 거예요. 자, 빨간색도 이렇게 똑같은 거를 네 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잘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고, 그다음에 이 끝에도 이렇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또 반을 이렇게 접어주고, 또 이렇게 반을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완성됐죠? 두 개만 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표창은 아직 아니고, 이렇게 네 개를 만들었으면 이제 조립을 해주는 거예요. 합체.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이 면이 꼭지점이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두고, 이게 이것도 또한 이렇게 이 앞에가 나오는 면을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이 안으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또 노란색을 교차해서 이것도 이렇게 이 면, 이쪽이 이제 밑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이 위로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또 빨간색을 이렇게 위로 덮어서 이렇게 덮는 상태에서 모아서 요 구멍 사이로 요거를 벌려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빠졌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짠. 이렇게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 짠! 표창이, 다시 이렇게 밀어주고 땡겨주고 다시 이렇게 하면 표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날려보는 거예요. 웨이트! 누가 더 멀리 날아가나? 한번 해보면서 놀아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